시험이라는 건 빨리 이 바닥을 뜨는 게, 그것도 커트라인 1점 딱 걸려가 넘뜨나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습니다. 합격만 하면 돼요. 그렇죠? 합격을 위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. 합격을 위한 강의를 제가 드릴 것이다. 저한테 들어오셨던 모든 분들이 다 단기간에 다 합격하셨습니다.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내용은 MVP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. 그 MVP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. 반드시 챙겨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참고만 하십시오.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내용은 쓰레기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. 그런 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, 쓰레기나 참고에 집착하면 할수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말씀드리는 MVP만 모아놔도 어마어마합니다. 그것만 딱 하고 시험장 가서 70점이면 70점 딱 넘겨버리고 빨리 합격하는 게 최고의 고수다는 얘기예요. 너무너무 깊숙한 이 바닥에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장수를 만들어내요.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? 합격하려고 모인 거예요. 자,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 강의에서 강의를 쭉 하면서 수험생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할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상당수의 수험생이 이 시험 공부를 취미 생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문제가 많습니다. 취미 생활로 공부하면 안 돼요, 시험이라는 건. 이건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얼마나 투입이 많은 또 취미 생활입니까? 책 사봐야죠. 회계 세법 계속 바뀝니다. 개정판, 세법 개정, 또 회계 기준이 막 K-GAAP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, KIFRS, 한국 채택 국제 회계 막 넘어가면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. 떨어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게 취미 생활이에요, 널널하게 이렇게. 연도 바뀌죠? 또책 사봐야 돼. 경제적으로 돈 나갑니다, 이게. 돈 낭비예요. 그리고 쓸데없이 자기 혼자 고민스러워요.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혼자 막 받아가면서 살아요. 왜 그럽니까? 그러지 마세요. 나 이거 취미 생활로 공부하겠다. 슬슬 재밌게 좀. 그냥 무의도식 하긴 좀 뭐하니까 취미 생활로 뭐 하겠다면 빨리 집어치세요. 이 바닥 뜨세요. 그게 아주 속 편합니다. 딴데 가서 이 정력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취미 생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공부 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보니까.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니까.